다가오는 8월 26일 수도권 전철 4회선이 대곡 연장된 지 한 달 만에 일산까지 연장합니다. 일산역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대곡역부터 일산역까지 경의중앙선과 선로를 공용하는 형식으로 운행됩니다. 다만 4회선이 일산역까지 연장돼도 대곡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열차가 일산행으로 운행하지 않고 대곡행, 일산행으로 나뉘어 운행합니다. 26일에 일산까지 연장되면 일산행은 하루 62회 운행되고 대곡행은 기존보다 하루 28%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평일 172회, 주말 148회로 증가되며 평일에는 평균 10분 간격, 주말에는 15분 간격으로 배차 시간이 줄어듭니다. 드디어 서해선이 전구간 다 개통되는구만. 너는 26일에 제대로 개통해라, 제발.